초고 잡아당겼습니다. 타구 오른쪽으로 뻗어나갑니다. 탑장 넘었습니다. 슬럼퍼. 침묵하고 있던 기업에 홈런이 터집니다. 자, 순식간에 홈런 한 방으로 승점을 따라가게 된 기업 히어로즈. 체인지업이네요. 아, 좌타자에게 체인지업을 던졌는데 아직 퍼페스폴이었나요? 어쨌든 밀려 들어가는 변화구였습니다. 네. 아, 저는 이 느린 그림 봤을 때 저는 그 제가 얘기했던 그 벌컨 체인지업의 느낌이 났는데 어쨌든 이 트랙 체인지업이네요. 체인지업 맞아요. 네. 당장을 훌쩍 넘겼습니다. 파울. 아, 이 정주세 선수가 지금 타석에 나와 있는데 정말 이승용 감독 포함 코칭 스태프도 그렇고요. 정말 극찬을 하더라고요. 정말 뭐 신인 선수인데 정말 잘해주고 있고 뭔가 경기를 할 때 싸움을 할 줄 아는 선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예. 싸움을 할 줄 아는 선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예. 들어왔습니다. 루키 스트라이크아웃. 네, 이럴 때 딱 좀 안타를 좀 쳐주면 좋은데 예. 좀 민망해지네요. 참 그래도 이번 시즌에 SSC 랜더스에서 이 신인 선수들이 참 많은 또 중용을 받고 있습니다. 저는 뭐 그런 생각 듭니다. 지금의 추신수 선수가 있기까지는 야구에 대한 집착이라고 봐요. 그 연습량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그리고 본인만의 어떤 야구 선수로서의 프라이드 이런 것들이 지금의 추신수 메이저리그 추신수 선수를 좀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예. 당시 그 82년도에 뛰었던 선수 가운데에서는 추신수 선수는 여전히 탑이었다. 뭐 일단 우리가 봤을 때는 예. 메이저리그 추신수 그리고 랜더스의 캡틴 추신수만 보잖아요. 예. 자, 낮은 코스 빠졌습니다. 하지만 그 뒤에 추신수 선수가 고생했던 부분, 뭐 마이너리그에 있으면서 고생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 위치까지 올라오기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지는 예. 사실 팬분들은 잘 모르잖아요. 예. 그 집착이 어마어마했습니다. 그게 지금의 추신수 선수를 만들었고요. 스윙, 삼진. 자, 이번 이닝 3자 범퇴로 후라도 선수가 3회를 끝냈습니다. 칭칭만 하면은 삼진을 먹네. 괜히 약간 그 주문 같은 건가요? 맞아요. 후반기에 OPS가 1.2가 넘습니다. 예. 31타수 12안타 3할 8푼 7리를 치고 있는 최정 선수입니다. 스윙! 최정 삼진 물러납니다. 칭찬만 하면은 삼진을 먹네. 칭찬만 하면은 삼진을 먹네. 칭찬을 안 해야 될 것 같아요. 선수들한테 괜히 미안해지네. 이태근 위원께서 칭찬하고 나면은 삼진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. 그러니까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칭찬을 안 해야 될 것 같아요. 예. 좀 미안하네요. 예.